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제가 끼고 있는 오래 철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힘 스태킹 무기인데요, 제가 전날에 방송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100딥을 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스프링클러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에 치확 달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걸 쓰시고요. 만약에 나는 커런시가 좀 있어서 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되는데요. 시작 전에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제가 만들다가 진짜 피똥을 쌌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레 철퇴 쓰는 이유가 불타는 충격, 저게 이제 정전기 타격, 충격파 보조가 터졌을 때 그 한방 비슷하게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레 철퇴로 쓰고, 레벨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74레벨을 쓰고 있는데 73레벨이 가장 좋거든요. 그 이유가 많은 옵션을 걸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74레벨 때는 여기 있는 화염피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74렙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물론 매물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매물을 구하실 분은 72레벨 도면을 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3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한 줄 더 추가되는 74레벨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에센스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센스 보시면 지금 가격이 귀를 찌는 열이 에센스, 이제 공격 속도로 에센스를 발라서 힘당 효과 범위를 봐야 되거든요. 전미어 보이시죠? 근데 이게 귀를 찌는으로 하게 되면요, 가격이 22개 1딥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악을 쓰는 열이의 에센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쓰더라도 10딥치 넘게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쓰는 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상관없는 이유가 결국은 공격 속도가 에센스 악을 쓰는 을 발랐을 때 1티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히 악을 쓰는 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더럽게 안 뜨거든요. 힘당 효과 범위가 더럽게 안 떠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전 설명 끝냈고요, 73레벨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엘더하고 사냥꾼하고 합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센스를 바르면 되는데, 악을 쓰는 에센스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겠죠? 자, 힘당 효과 범위를 띄우면 됩니다. 전미어에. 근데 시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잘 안 나와요. 운이 좋으면 빨리 뜰 수도 있는데요, 전미어가 비워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전미어가 비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치명타 확률 1티어가 나오면요, 이제 거기에 빈 전미어에다가 액자슬램 한번 정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힘당 효과 범위 나왔죠? 그럼 여기서 소멸을 날려서 정확도를 날려야 되지만, 이걸 하다 보면요 힘당 효과 범위가 엄청나게 날아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스나이퍼가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커런시를 써도 괜찮은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 좋게 날렸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제작대에서 전미어 변경 불가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전미어 변경 불가 붙여주고, 이제 푸르미에서 수확을 치명타 재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리포지. 자, 치명타 확률 3티어 나왔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실 거면 2티어 이상으로 타협 봐주세요. 왜냐면 기존의 스프링클러 기본 베이스 치확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낮거든요? 5%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치확을 최대한 많이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티어까지만 타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다시 돌려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치확이 2티어 이상 나올 때까지. 자, 나왔죠? 이러면은 일단 전면은 완성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60딥, 80딥이 먹었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럼 전미어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한 번 더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냥꾼 옵션, 이 무기로 공격 시 힘당 화염피해, 이걸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또 붙이다가 꽉 차버려서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화염 재련이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다시 자 여섯 번 꽉 찼죠 방금 보이십니까? 지금 횟수를 잘 보세요 잠깐만 왜 안 나와? 자 이렇게 꽉 찼을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소멸로 날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치왕 날라갔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 접도를 다시 날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화염질은 해볼게요 나올 때까지 제가 왜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나왔죠? 그럼 나왔는데 지금 잡 옵션이 같이 떴어요 그러면 전미와 변경 불가해준 다음에 소멸을 날려서 물리 피해를 날려줘야 됩니다 근데 전미와 변경 불가 날라갔죠? 그럼 다시 붙여주시고 다시 장난하나? 자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으면 또 다시 띄워야겠죠? 자 그러면 띄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이슬링을 하셔야 됩니다 신디케이트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슬링 베일 넣어주면요 이러면은 다시 화염재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DB를 보시면은 장막 옵션 중에 물리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붙이면 다른 물리 피해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가중치도 높기 때문에 물리 피해를 크래프팅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물리 피해 크래프팅 해볼게요 자 이거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언베일 자 그럼 카오스 전관통이 다행히도 나왔네요 카오스 관통은 웬만해선 잘 나오니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거의 뭐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 피해 카오스 획득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크래프팅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퀄리티당 치명타 확률 해주시고 퀄리티 30퀄로 바꿔주시고 이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무기를 쓰는 이유 자체가 힘당 효과 범위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치배가 나오더라도 치확으로 달아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도 설명이 길었는데 실제로 했을 때는 3-4시간에도 못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따로 내보내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